80년대 그거. 노른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생으로. 지금 한 51년. 여성 간호가 10년대 여기. 짜잔. 오늘은 저희가 다방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방은 약간 옛날 분들의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배제하고 맞아요. 저도 항상 요즘 시대에 다방이 있었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영도의 명물 마을인 깡깡이 마을에 양다방이라는 곳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가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드라마나 이런 데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완전 내가 가져다 줄게. 우와. 정말 진짜 70년대 분위기다.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어? 모자도 있어. 진짜 옛날 포스터다. 나비. 나비. 영어도인가? 아 그건 아닌데 강호동 이때 태어났을걸? 우와 잔도 진짜 옛날 잔디다. 어 저 사람 우리 집에 있는데 저 맥주지. 우리 뭐 먹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다방까지 왔으니까 쌍화차? 약간 한약 깎일 것 같아서 무섭긴 하지만 도전 해보도록 도전. 하겠습니다. 이모 저희 쌍화차 두 잔 주세요. 안 들린다. 우와 쌍화차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우와 노른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생으로. 그러면 이따 한번 마셔보면서 맛이 어떤지 평가해보겠습니다. 되게 건강에 맞아. 건강 수정과보다 더 진하고 약간 물 같은 옅은 한약인데 씨앗 도떡의 느낌이 있는. 맞아. 그럼 잣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 또래가 좋아하는 맛이 나는 한번 사먹을 가치가 있는 되게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기 왔어요. 탤런트들은 얘네들이 참 능청스러워. 왔다. 이거 계란 혹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68년도 했으니까 지금 한 51년. 의자 이거는 한 60년 되고 간판 50년 그대로 이제 보존됐으니까 이 기사들이고 뭐고 손님들이 그대로 보존하지 바꾸지 말래요.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관광객들이 또 이런 데 이제 오래오래 보존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를 다 좋아하더라고. 젊은 층이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알았거든요. 선원들만 오다가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이제 어떨 때는 막 꽉 찰 정도로 오니까 나는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와본 곳은 남포동에 위치한 우리커피숍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저희 학교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았는데 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저희가 이번엔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메뉴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아 뭐하지? 헤이즐넛 커피? 난 유자차 마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개 주문하자. 자기야. 저 사장님 혹시 다방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40년. 여성 간호가 10년대 분위기 자체가. 와 맛있겠다. 향 나? 헤이즐넛 향이. 약간 난다. 근데 유자차? 안에 유자가 들어가 있어. 달다. 맛있다. 맛있네. 나 애기 입맛이라서. 아 설탕을 좀 더 넣는 걸로. 그런 게 흑설탕이 이렇게. 한 두 스푼 넣어봐. 아 둘둘둘의 법칙? 다방 커피 둘둘. 근데 여기 노래도 되게 옛날 재즈 음악? 그런 거 틀어놓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컵도 가정집 컵? 먹을 컵에 주는 게 좀 특이한 거 같아. 이게 좋아. 아 이거 응팔? 이런 거 보면 좋아 이런 거 무서워.
아, 난 다방이 유흥업소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막 다방 아가씨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엄청 그냥 요즘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레트로한 게 유행이니까. 맞아.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진짜 찐 레트로를 찾아서 이런 곳을 오게 되지 않을까. 흉내 내기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레알. 아까 들어보니까 40년 넘게 하셨다는 진짜 레트로 복고 감성. 저희 오늘 되게 이색적인 다방 체험을 둘이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옛날 느낌이 많이 나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체험으로 돌아올게요. 안녕.